우리 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많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습니다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거나 또는 향후 입법이 필요한 민생 입법 과제들을 발굴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닌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위기 극복과 극복에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정부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믿음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책 의총을 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와 또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예상되는 쟁점과 또 이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숙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부분 기업의 경영 책임자, 자영업자, 지자체장과 관계 공무원에게까지 직접적인 형사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이 명확하고 또 실효적으로 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법 적용의 대상 범위, 범죄 구성 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논의 과정에서 이 법을 상임위를 오늘 의총을 거치고 나면 쟁점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텐데요. 그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와 또 소규모 사업장과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